아, 싸대기 있다. 너무 컸지. 맞아, 맞아. 두 번째 게 너무 정타로 들어왔어. 저기다 저걸 세우는 게난 어이가 없네, 진짜. 선방 치면은 2분의 1로 망하는 거 아니야. 저거 세운 게 제일 어이가 없네. 이거를 용은 시너지가 안 나가지고 집어야지. 랩업하고 버프 나오면 좋거든. 아, 아깝다. 아니, 걔는 진짜 약했는데 왜 진거지? 아, 다 할만했는데 너무 아쉽네. 이거는 1등 할만했었는데. 응원하고 있을게요. 둘다 만나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비밀이고요. 뜬금없이 죽어버렸고. 뜬금없이 죽어버렸어. 많이 아쉽구만. 이대로 계속 가시죠. 쭈꾸미가 있어야 되는데, 쭈꾸미가 필요한데, 이 캐릭터는.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이름 이겼다. 패배 확률이 있어? 선타로 오른쪽을 막고.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차 한잔 하겠어? 아빠. 쭈꾸미가 필요한데? 폭탄. 아, 지금까지 괜찮지. 폭탄 나쁘지 않지. 갈수록 떨어지긴 해도. 아이, 버프 저기다 주지. 저게 아쉽네. 이대로 계속 가시죠. 와, 16밖에 안 되네. 아이고. 아이고. 이긴 거, 지거든, 비기고. 이겼다. 샷 5대5인데 16-4를 가져왔어? 폭탄이 잘못 맞으려는 줄 알았구나. 센 애를 잡는 게 오히려 좋았구나. 하수인들이 제 몫을 오해했구요.
얘는 선타에 두자. 너무 애매하다. 나쁘지 않은데, 아, 좀 땡기긴 하네. 리롤, 6원, 7원. 아, 애매하다. 보통 두 개밖에 못 잡을 것 같은데. 나, 괜찮은데, 아. 3만화라 멈추기는 좀 아쉽긴 하네. 괜찮긴 한데. 고양이 잡았어. 소질이 있으시군요. 아, 3만화 최고 존엄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좀 그거 좀 집기가 좀 꺼리네. 아, 많은 느낌. 망했어, 망했어. 답은 제로스 뿐이다. 망했어, 망했어. 최고 존엄 두 마리였는데, 사실. 아, 쭈꾸미가 안 나오네. 쭈꾸미가 좋은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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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애매해.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사마 해적. 아, 해적은 좀 애매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그냥 만족하고 간다. 아니, 해적이 없어. 당장은 괜찮은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그래가지고 차마 내줄 못하겠어. 내 피가 진짜 깊이다. 아, 이거 답도 없네. 아, 이러면 내겠네. 아, 여기 센데 4렙을 아 같이 찍은거. 와, 근데 4렙을 벌써 찍었네. 다 패고 다니네. 리치왕이라고 이길 수 있을까요? 교환비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 체력이 다 높아가지고 교환비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야, 근데 이렇게 잘 풀리냐 어떡해. 장난 아니네. 아, 특검이 뭐지. 대장을 잡는 설마? 좀 완화되나 이러면은? 변화 없나? 최저 되게 막. 와, 진짜 잘 껐다. 황금 진짜 많은 거 보고 다니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해적만 나오네. 야, 마침 나오긴 했던데. 아씨,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내가 가져가지. 그건 내가 가져가지.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발씨름 한번 해보겠어? 아 근데 데스잉이라 애매하네. 애매하다잉. 와 확률. 아니 이래도 되게 약하네. 아이고 밝게 지는구나. 아이고 큰일났다. 개세게 밖에 생겼다. 아 말도 안 되게 맞았네. 아니 이게 말이 되냐 틸드가. 아 맞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처해져 있어. 에베에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었죠. 황금 하수인이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어, 이 정도면 이길만 하지 않나? 마니악한가? 나 레벨업 하고 싶은데. 9턴의 요 느낌? 살짝 애매하긴 하네. 근데 질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얘가 세가지고. 할 거면 레벨업 빨리 하긴, 빨리 할 건 빨리 해야 되는데. 분명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니, 해적 오크를 가는 이유가, 거대한, 거원보다는 이제 사실 그걸 집으려고 그래. 그 뭐더라? 그거 어 들창고 어 들창고 찾으려고 들창고. 아 갈만할 것 같긴 한데 3번 있어보죠.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하하, 하늘과 바다 봐라, 정말 대박. 날 중쇄해버리겠다.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영능을 어디다 쓰냐. 아 들창고 해도 어차피 10턴이라 내기 어렵지 않을까. 형 리롤을 하는 게 돈이 안 아까울 것 같아. 그치? 어... 11턴이라 들창고 키우기 아까울 것 같은데. 이게 두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애매하지 않으려나?
와 개세 보인다 미쳤다. 어 잘 때렸다. 아 잘못 맞았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 끌어먹었나 어떡하네. 야 졌잖아. 뭐가 황금이야? 아 황금 비싸게 됐구나. 아 여기는 나중에 이길 수 있는데. 아 순방 좀 제발. 순방 좀 더 강해질 수 있습죠. 아니? 아이고, 아이고, 뭘로 넘겼네, 아. 허무하게 죽지 말자 제발. 제발 허무하게 죽지 말자. 허무하게 죽지 말자. 진짜 번번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다.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애매한데 살짝? 아니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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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겼다. 오케이. 아, 제접할 걸 하루 종일 싸우네.
시간도 없는데, 아. 하루 재밌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 없는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시간 없는데. 제접해 살아 있을 것 같아 느낌이. 기계는 이기지 않을까? 멀록이 문제인데 멀록은 어떻게 이기냐? 멀록 어떻게 이기니? 아 이거 무서워라. 아이고 아이고 아 끝났네? 아, 한 번 더 남았구나. 쓰고 나면 할 게 없네. 멀록. 아, 멀록을 이길 자신이 없는데 나는. 아, 이거 왜 올리냐고. 버프도 줄 겸? 손해는 아니니까. 3원 쓰고 잘 봐요. 2원 가져오잖아. 그럼 공짜잖아요, 그죠? 한 마리라도 집으면 2일 버프가 들어가니까. 한 마리였을 때하고 두 마리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뭐 리롤 값이 아깝다고? 아이 버프를 해줬는데 뭐 리롤 값이 아까워. 방금처럼 리롤 했는데 한 마리도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세 번 하고 끝났어.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오버룩 뒤졌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나야 받아봐라. 정말 최고야. 날 중퇴해버리게.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한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반장이 많다. 아들들 이유로 있다라.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버프가 안 나오네. 저장 연습할 시간이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버프를 못 줘.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아, 싸움 구경하고 싶은데 이길 것 같으니까 나가자. 마지막 싸움 준비하자. 마지막을 봐야지 우리는. 아, 영능 안 썼네. 아, 그러네. 마지막 싸움. 사실 영능 쓰나 마나 별로 차이 없지 않았을까. 영능을 안 썼네 생각해보니까. 죽어있는 거 아니야? 상대는 호답. 아, 살아있다 살아있다 살아있다. 1대1이다 데스 행전을 준비해야 돼. 그건 뭐야? 기계? 아, 기계는 이기지 않을까, 그냥.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자.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마지막 싸움을 준비를 하러 가야 돼.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끝인가? 끝인가? 날 정체부리겠어. 더 커다란 내가 필요하겠어요. 그거 내가 가져가지. 얘 키우는 게 의미가 있나요? 누구 키워줬지? 마지막인데? 아, 저 마지막에 이거 집으려고. 누굴 줄까 지금 생각 중. 발씨름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가자. 어떤 싸움이었을지 궁금하군. 9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겨우 한 마리로 이겼단 얘기네? 얘가 다 잡았구나. 3이면은 얘밖에 없네. 이번 한생 욕심인 것 같은데? 얘가 다 잡았나 보다. 와, 진짜. 황금 만들고 싶었네. 이겼다. 딱 봐도 100%인 것 같아, 그지? 아직 기억한다. 아직 모르고? 오, 애매하다? 애매한데? 두 번 막아야, 맞아야 되는데, 이거? 이긴 거, 아닌데, 이긴 거 같기도 하고. 어, 이겼다, 이겼다. 아, 이거 우승했네, 결국에. 와, 드디어. 소울 캐리 했구만 결국에. 와, 해적 우승.